안녕하십니까. 스카이 성형외과 원장 이수산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스캐폴드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리프팅과 주름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스캐폴드란 어떤 지지체 또는 뼈대를 의미하는 말로서 줄기세포가 효과적으로 생착하고 증식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담아주거나 아니면 그 뼈대를 이루는 구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. 예전에는 지방이식 방법에 지방세포와 줄기세포를 믹스해서 이식을 하는 방법을 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지방이식 방법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지방이식 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실을 이용한 그 지지체를 먼저 넣어주고 그쪽에 같이 줄기세포를 넣어줌으로써 줄기세포만 효과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, 이 기계는 샤스테이션이라는 기계로서 최신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원심 분리기와 셀 카운터가 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 안에서 원스톱으로 지방세포를 쉽게 뽑을 수, 지방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안쪽에 보면 원심 분리기가 있고요. 이쪽 서랍을 열게 되면 인큐베이터가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줄기세포를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줄기세포를 다 뽑은 다음에 이 셀 카운터를 통해서 몇 개 정도 뽑았는지 확인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하게 될 스캐폴더는 니들과 실과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실 자체는 이 PDO 성분의 녹는 실 성분으로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실의 특징은 실 자체가 한번 꼬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실을 꼬여서 집어넣기 때문에 자체의 볼륨감과 함께 더 많은 줄기세포들을 스캐폴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카메라 한 번만 보시고요. 웃어보세요. 네, 이렇게 눈까지 같이. 네, 그리고 이렇게 찡그려 보세요. 이렇게. 네, 그렇죠. 이렇게. 이마도 이렇게. 이렇게요? 예. 자, 이렇게 이제 주름이 있고요. 시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주름이 과연 좀 펴지는지 확인해 볼게요. 더 이렇게. 네. 그다음에 이제 표정 피시고. 알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주름을 펴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이쪽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주름을 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요 자체가 쑥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 볼륨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할 거고요. 이쪽. 다음에 이쪽도 스톱 또 안 나와요. 그다음에 이마도 이렇게, 그다음에 이렇게 미간 주름도 이 방향, 그다음에 눈가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네, 눈가 주름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, 그다음에 코도. 이런 느낌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펴지겠죠? 진짜? 네. 자.
난안 나와도 되고 여기 얼굴만 나오게. 이 CC에 저 바늘 까. 10개만 줘. 아니 저거부터 해. 이 바늘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까서 줘. 이렇게. 이해되지? 자, 이제 스캐폴더 시술을 하겠습니다. 이 기존의 스캐폴더에 줄기세포하고 PRP를 섞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갖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. 하기 전에 먼저 마취를 좀 할게요. 닦아갈게요. 됐어, 그만해, 그만해, 여시, 그만해. 좀 들어보시고요. 번쩍 들어. 위로 바꿔야 되겠지? 이쪽으로 오라고. 몇개 남았는지 얘기해 줘. 지금 하나 남았어. 여기 세 개, 세 개. 여기를 좀 최대한
몇 개 남았니? 지금 이거 합쳐 두 개. 다섯 개지. 자, 이래서 실은 토탈 100개가 들어갔고요. 그
줄기세포하고 PRP를 섞어서 8cc를 만들어서 아까 초반에 50개의 스케이폴더에 같이 넣고 나머지 50개는 줄기세포 없이 스케이폴더만 집어넣는데 먼저 있던 줄기세포가 있던 자리에 스케이폴더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그 스케이폴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. 전체적으로 풀페이스를 다 교정을 했고 지금 좀 약간 붓고 좀 멍이 좀 조금 많이 드는진 않고요. 조금 들었는데 이 정도 붓기는 뭐 금방 빠질 거로 생각되고요. 얼음찜질 하면서 경과를 좀 보고 한 10분 정도 얼음찜질 하고 경과를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. 네, 고생하셨어요. 자,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. 지금 느낌이 어떠신지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많이 아프셨어요? 그냥 네. 그냥 참을만 해요. 네, 네. 네. 그리고 이제 팔자주름이 많이 깊었는데 이제 이런 모습이 이런 데가 좀 많이 펴졌고요. 그리고 뭐 멍이 좀 살짝 들긴 했는데 뭐 많이 들진 않았고 아까 그 표정 지은 것처럼 이렇게 아까 하셨던 거 있죠? 이렇게요? 네네. 아까 주름살 있을 때처럼 이렇게 해도 주름이 잘 안 지죠. 그리고 여기 미간 사이도 이렇게 이렇게 저 보세요. 더 그렇게 하라고요? 네, 이렇게 해보세요. 해도 잘 안 되고 아마 안쪽에 어떤 그 저항감 같은 게 좀 있으실 거예요. 그렇죠? 네.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실이 다 이렇게 전부 실이 다 들어갔고 이쪽도 들어갔고 여기 이제 미간하고 이마도 다 이제 들어가 있고 실 포함해서 줄기세포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가 안에서 이제 증식을 하면 그 바닷가의 양식장 보면 그 멍게 이렇게 쭉 딸려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? 밧줄에? 그런 식으로 요 실 안에 줄기세포가 이렇게 이렇게 증식을 하면서 여기에 살아나는 거예요. 아, 자기 이제 세포처럼 된다. 내 세포죠. 이제 어머니 몸에서 뺀 거니까 그게 피부 밑에 들어가서 재생을 하면서 이제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뭐 생각만큼 많이 붙지 않고 괜찮으시네요. 이 정도 해서 카메라 좀 보시고 마무리 할게요. 네.